올빼미는 천연 기념물로 귀한 새인데요. 지난 봄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된 올빼미 두 마리가 탈진한 채 발견됐습니다. 다행히 제때 구조됐고 정성 어린 보살핌 끝에 두 마리 모두 오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. 구조부터 방사까지의 모습을 신경희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 솜털투성이 아기 새 두 마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모로 누워 있습니다. 먹이를 노려보는 큰 눈에서 맹금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.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 올빼미입니다. 두 마리는 지난 4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. 탈진한 채 바닥에 웅크려 있는 걸 시민이 신고했습니다. 탐방로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하산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밟겠더라고요. 워낙 조그맣기도 하고. 올빼미는 전국에 몇 마리가 남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. 이 야행성 맹금류는 일단은 대개는 다 숲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죠. 개발이 될 경우라든지 이런 서식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. 국립공원공단은 재활센터가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옮겨 정성껏 보살폈습니다. 구조 당시 280g이었던 몸무게는 430g으로 주먹만 하던 몸 크기도 배 이상 커졌습니다. 비행훈련까지 무사히 마친 올빼미들은 오늘 힘찬 날갯짓을 하며 지리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. 야생에서 잘 살아라. TV조선 신경입니다.